이렇게 붙으면 해볼만 하겠다. 둘 다 패가 많잖아요, 둘 다. 그렇죠. 둘 다 패가 많은 셋이에요. 만들어주세요. 요리할 요리. 당황합니다. 몇 마리 필요해? 오! 야, 너 귤이야, 귤! 아, 대중적 유튜브요. 둘 간의 대결에선. 오. 지상 최고점입니다. 삼겹살. 아, 맞다. 이때 이겼다. 1대1. 아, 1대1이구나. 아니, 근데 당연히 이길 거니까 뭐. 아니, 저도 자신 엄청 있어요. 아, 두 분의 오늘도 대결이에요? 네. 아, 이건. 아, 곰도! 곰도 나왔다. 이렇게 갈 필요 있어요? 시즈키 누구야? 아, 왜 시즈를 신입사원한테 시켜? 눈이 없잖아, 정지선은. 여기서 우리 신입사원이 해놔. 인삼, 여기서 수학, 저희들끼리 필요한 만큼 수학해준대요. 그러면은 수학하러 한번 가시죠. 가자. 아, 여기 인삼밭이구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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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여기가 인삼밭이에요? 예. 우와. 우와. 저렇게 검정색 차양으로 돼 있는 건 거의 다 인삼밭이더라고. 저는 증평에서 한 인삼 농사를 한 15년 차 정도 농사를 짓고 있고요. 와, 15년 차면은 중학교 때부터 하신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하신 거예요? 아니요, 저 나이가 37입니다. 와, 엄청 동안이시네. 인삼 드시고 이렇게 좋아지셨나 보네. 아, 멘트 좋다. 아~ 많이 늘었어. 정 셰프 하면 누가 떠올리세요? 정 셰프 하면 누가 떠올리세요? 엄청 동안이시네. 인삼 드시고 이렇게. 저는 정호영 셰프님. 아, 지금? 아, 친해지기 어렵네. 인삼 먹을.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있는 인삼들은 몇 년이나 된 거예요? 토지 중에 있는 건 다 6년근이고, 예. 뭐 저 밑에 있는 건 3년근.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3년근하고 6년근의 차이가 어때요? 크기부터 틀리고, 예. 저희가 7년근은 인정을 못 받습니다. 최고가 6년근이죠. 약 예. 효과는 6년근이셨다 하더만. 여기 자랑 좀 해주세요. 몇 평 정도 돼요? 여기는 한 1000평 정도 되는데. 1000평? 예. 1000평이면은. 와, 연매출이 얼마나 되죠? 아, 여기는 얼마 안 되는데 한 1억 6천 정도 됩니다. 1억? 1000평 기준에. 1000평에? 1억 6천? 그럼 한 10000평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이건 제 자랑 같은데 예. 그냥 제 면적이 한 50000평 한 이쪽 저쪽 되는 것 같습니다. 50000평? 그 땅이 될 거란 얘기예요. 무농이네. 우와. 아, 대농이시다, 대농이셔. 근데 인삼은 이제 지금이 적기예요. 수확 시기가 이제 명절 이후부터가 적기인데 대가 이렇게 두껍고 다른 거에 비해서 네. 앉아서 보시면 이건 작죠. 이렇게 보시면은 머리가 나오죠. 오, 그냥 팝은 나오네. 와. 그럼 이 정도의 굵기면 500원짜리 내경 될까요? 넘겠네요. 곡괭이로 이렇게 잡아서 같이 들어 올려줘야 돼요. 흙이랑 이거랑. 그렇죠. 중간에 잘리면 안 되니까. 상품성이 확 떨어지지. 6년을 키웠는데. 인삼이라는 게 사람 인자를 그렇죠. 위해서 이제 팔, 다리, 몸통, 머리가 있는 예. 그 특등급의 좀 인삼을 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 최고의 좋은 인삼을 캐신 분한테는 제가 직접 담은 인삼 꿀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맛있는데. 저 겨울에 저 타먹으면 기가 막힌데. 맞아요. 진짜 좀 보약이죠. 그 몸통이 별로 안 크네요. 닭 사이즈가. 근데 이런 거를 정지선 셰프님이 잘해. 셰프. 너 좀 한다? 오. 효과봐. 오, 잘했는데. 이거 내가 했다고 할 테니까 네가 하나 더 뽑아. 아이고, 왜 이렇게 시켜? 아니, 아유, 경험을 듣는 거예요. 언제 또 인삼 뽑아보겠어요? 저건 갑질이죠. 갑질이다. 너무 갑질이죠. 직원들 사랑을 해야 되지. 자기가 할 건 자기가 해야 됩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먼저 위신작칙을 해야죠. 위신작칙이 뭐예요? 위신작칙. 내가 먼저 모범을 보여라 이거지. 자기가 먼저. 네, 그러면 밑에 사람들이 다 본보기로 따라한다. 이 소리 아니겠습니까? 남조선에서 솔선수범이라 합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아이 같습니까? 한마디도 안 줘. 셰프님 이거 봐요. 셰프님. 아까 저기 진모 셰프 뽑는 거 봤어. 아니 제가. 아, 저 진짜 못된 지선 해야겠네 지금. 와, 저 진짜 크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와, 이게 힘드시네요. 잠깐 몇 개 했는데도
고생하셨는데 좀 평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신 있는 거 하나씩 네, 꺼내볼까요? 토대해서 하나씩 꺼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부터 자꾸 호영식 분이 편애하시는데 이것도 편애하시면 안 돼요? 편애할까 봐 제가 다른 인삼을 제가 가져왔는데 와, 이거랑 비슷하게 잘생겼다. 생긴 인삼을 저는 평가를 해서 이거 가공하면은 한 100만 원 정도 되죠. 저기요? 네, 100만 원이래요. 아! 일단 여기서부터 평가를 하겠습니다. 네. 별론데. 어, 그거 이쁘다. 어, 그거 괜찮네. 나 이쁜 걸 날. 이거는 실질적으로 한 3등급? 3등급. 게다가 좀 상처도 많이 났고. 너무 못생겼다. 저건 못생겼어. 가격은 어느 정도 되죠? 이건 키로에 3등급 가격 같은 경우는 한 3만 원? 네? 그럼 선생님 등급 몇 등급까지 있어요? 1, 2, 3등급으로 지금은 나눠요. 아, 3등급이 제일 하품이요. 이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다리를 많이 꽂네요. 네, 다리가 좀 너무 많고. 아, 이건 2등급에 가까울 수 있겠습니다. 오, 그래도 2등급? 다리가 많아도 또 2등급 되네요. 그러면 뭐 셰프는 3등급이지만 인삼은 그럴 수 없다. 아, 이거는 등외 아니에요? 이거는 다리가 한쪽은 굵고 한쪽은 짧고 다리가 너무 많은데 맞아. 완전 귀여운 5등급. 뭐야 이게. 이거 별로야. 저 측불이야. 저 일본 다리 갖고 왔어요. 이거 제일 별로다. 이거 토라지지. 토라지. 정우영 셰프님. 오, 제 거랑 좀 비슷하죠? 오. 보세요. 오. 다리 두 개. 팔. 다르네. 팔이 없고. 다리가 왜 두 개예요? 몸통도 달려있구나. 다리가 두 개잖아요. 두 개잖아요. 이건 다리가 네 개잖아요. 네 분 중에서 네. 최고 좋은 인삼을 채굴 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사장님, 금액으로... 사장님, 팬이에요? 아니, 아까부터 이렇게 한침이야, 침. 아니, 그게 아니고면 그것까지 못 받아도 한 80만 원? 아니, 어떻게 이 100만 원짜리 정지선 셰프님 거 같은 경우 이거는 이건 더 비싸다, 이렇게. 누가 봐도 이건 이거는 누가 봐도 저 같으면 이거 살 것 같아. 나도. 내가 봐도 저거 살 것 같다. 아니, 비교를 해봐요. 별 차이가 어쩌네요. 비슷하시죠? 별 차이가 없어지고. 이건 다리가 들렸고, 이거 기억이라니까. 정신적 셰프가 손을 뻗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쪽으로. 야, 저쪽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저쪽으로 가시라고. 저 인삼도 아. 누구한테 일 시키고 있네. 갑질이에요, 갑질. 특히 이게 80만원짜리야. 이건 가공하면, 통상 가공하면 그 정도 값어치 나옵니다. 아, 사장님 못 믿겠는데? 증평시에서. 못 하시는 것 같아. 모르겠어요. 저한테 이대로 드려요. 아, 오늘 좀 우기시네, 우리. 정신 셰프님이. 아, 인정할 거 인정 좀 해요. 아니, 너무 증평군에 초대받아 갔다 지금 싸우고 앉았어. 아니, 너무 편해드시니까. 넷플릭스 가서 그만해요, 그게. 제가 이거 6년간 농사 지은 네. 인삼으로 만든 꿀입니다. 아, 진짜요? 이건 정우영 셰프님과 굉장히 잘못했겠네. 처음부터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그럼 어디 갈라고? 시간 좀 남았는데 우리 저희들끼리 저기 어디 구경 좀 하려고 하는데 혹시 같이 가실래요? 맛있는 거 있나? 맛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맛있는 경험도 할 것이고. 아, 좋아, 좋아. 가자. 정지선 증평 발동을 붙이겠다, 이거.